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일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일즈 영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일즈 영업 잘하는 분들 참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잘하고 고객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계약을 따내는지 정말 정말 존경스럽죠. 그래서 진짜 우러러 보입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세일즈를 한번 잘해봐서 셀럽이 되고 싶어요. 제 이름을 빛내보고 싶거든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저도 해낼 수 있을까요? 파는 것이 인간이다. 다니엘 핑크 지은이의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세일즈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보험을 판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고난 세일즈 본능이 누구에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가치를 파는 일. 의사라면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파는 일.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세일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각 개개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에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일즈는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의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동조와 그리고 회복력, 그리고 명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토와 응대가 필요한데 전파도 수신되는 특정 위치에 맞춰야 라디오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검토하고 정보를 얻어서 능수능란하게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응대도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내 말만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능수능란하게 응대해가는 것이 또 굉장히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그 카멜레온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한 가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양향적인,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중간, 양향적인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동조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기 쉽고, 퇴짜를 맞으면 좌절하기가 쉽고, 거부를 당하면 좌절하기가 십상인데, 이거를 거절의 바다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거절의 바다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고무보트가 필요해요. 근데 이 고무보트를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면, 아, 나는 할수 있어. 이러한 학연보다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는 거죠. 모호하게. 그러면 답이 찾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아, 내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좀 되새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거절, 퇴짜 맞는 거, 거부 당하는 거, 이것을 조금 쿠션을 줘서 일시적인 것이다. 이거는 특수한 것이다. 이거는 애부적인 것이다. 뭐, 이거는 나한테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정상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고무보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의 바다에서 잠수되는 것이 아닌 고무보트의 구조가 돼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면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필요하다라고 해요. 적절하게. 항상 긍정적인 감정만 가진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부력은 하늘로 막 올라가는 뭐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력과 중력의 조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딱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경쟁사와 차별점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 비교가 되는 대조를 말함으로써 설득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님에 대한 거. 어떤 장님이 나는 장님입니다 라고 팻말을 적어 놓고 이렇게 동전을 기부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지나가면서 기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문구를 고쳐서 기재를 했잖아요. 어떤 문장들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큰 돈을 기부하더라는 것이었는데, 나는 장님입니다. 라는 글귀에서 문제를 찾았죠. 그 문제를 찾아서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었나 했더니, 어느덧 봄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저는 장님입니다. 이렇게 그냥 글을 수정해서 몇 마디 더 적어 놓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죠. 어떤 감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부금이 엄청 이렇게 쌓여서 그 장님이 웃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콜들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객께 발신을 해서 고객
가족과 응대하는 그런 내용 중에 참 좋은 응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실수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신순 장군한테 전화를 지금 걸었는데 방금 전 홍길동하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순신 장군이 아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 자 본인이 홍길동이라는 거죠. 아, 그럴 때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지금 한참 바쁘실 텐데 말입니다. 라고 정중히 사과하는 방법? 그리고 고객께서 가족들과 상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언제가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묻고는 좋습니다, 고객님. 그럼 그때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멘트죠. 이렇게 저도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요금 업셀링 할때 이런 문구 사용하면 참 좋더라고요. 아반떼 타다가 덴츠 타는 느낌. 왜 있잖아요. 데이터가 무제한이 아니라서 별도로 요금을 초과할 때가 많으면 배꼽이 배보다 더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화가 많이 걸려올 때그 데이터 넉넉하고 여유 있게 쓰면서 무제한이기 때문에 더 초과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해놓고 저렴하게 사용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요금 할인 25% 받는 것도 몰랐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니까 상담을 받고 이렇게 신청하는 거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금제를 바꿔서 전에는 조금 아끼려고 뭐 패밀리 박스에서 데이터 꺼내 쓰기도 하고 쿠폰도 쓰기도 했는데 너무 아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반떼 타다가 벤츠 타는 느낌으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쓰니까 많이 비싸지도 않고 요금 할인 받아서 25% 받으니까 되게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본사에서 전화 주면 또 쿠폰도 주더라고요. 그런 게참 좋았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저도 고객에게 이점을 말하고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고객님도 이익을 가져가고 저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러한 세일즈 역할을 참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세일즈 분야에서 한번 일을 잘해보고 싶어요.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과연.